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이제 플랫서브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1, 2, 3차 정도까지 레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약한 10시간 정도의 이제 과정, 3차 하면 이제 전체는 다한건 아니고 이제 총한 10시간 정도까지 여기 과정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10시간 정도의 본 서브 과정을 다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을 이루셨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테니스 서브 1시간 만에 완성시켜준다고 하는데, 직접 10시간의 플랫서브 과정을 겪고 나서 그런 영상이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시간 안에 배우는 게, 뭐 가르칠 수는 있겠죠. 아마 코치님도 충분히 요약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은, 한 시간 안에 충분히 가르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안에 아시는 것도 많고, 간단하게 요약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편한 강의지, 배우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진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0시간을 최소로 잡으신 것도 최소예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개인마다 편차가 많이 다를 텐데, 오히려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만큼 서브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적인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0시간도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시간 만에 서브가 바뀌지 않아요. 그걸 근데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분명히 자기가 더 노력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거의 뭐 완벽한 상태가 되고 그거를 체화시키는 단계만 본다면 훨씬 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이 혼자 할 수가 일단 없고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체들을 다 하나하나 코치님은 숙달이 돼야지 다음 단계로 나가거든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올라와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0시간은 돼야지 그래도 정확한 서브 동작을 구현한 서브를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10시간. 1시간은 뭐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은 1시간 안에 그걸 배우고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서브를 넣는다는 건 정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거나 배우는 사람이 정말 천재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좋은 자리 빨리 가가지고 떠들려면 한 시간만 다 챙겨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는 분들이 뭘 배우고 해가고 습득하고 가서도 혼자 할수 있는 내용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건데, 참 서브를 1차만 4시간 맡긴다고 하니까 뭘 그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동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지경이에요. 제가 1시간 만에 서브를 맡긴다고 하니까 밝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니까 회원이 벌써 첫마디에 벌써 헛웃음 치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 4시간 1차 레슨부터 해서 레슨 과정이 지났는데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잖아. 굉장히 뭐 제가 시동 그렇죠. 끌고 질질 끌고 막 느릿느릿하게 밝히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떠세요? 따라오기가 벅차죠. 그리고 집중도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4시간을 그냥 풀타임으로 집중을 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4시간도 이제 중간중간 한 10분씩 쉬어가면서 하셔야지 아마 겨우 따라가실 수 있고요. 1시간 안에 배울 수는 있긴 해요. 만약에 이제 알려주는 내용을 무조건 단한 번에 실수 없이 말해주는 대로 교정이 되면은 그게 가능할 텐데, 보통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도 최소한 한 10번씩은 반복된 동작을 해 나가면 최소한 10번씩은 하면서 좀 나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서브가 완성이 되려면 이미 서브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가르치면 1시간 되지 않을까요? 서브 완성되어 있는 사람인 것도 네, 할 리가 있나? 아직 그렇죠. 그런 사람 지금 못 만나봐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